아, 시끄러워. 빨리. 자. 자. 식량이 담긴 상자 몇 개? 식량 70개. 옷 42개. 구호품을 지원받았습니다. 많은 마을에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마을 수를 A. 한 마을에 주는 식량과 옷이 담긴 상자 수를 각각 B씨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식량이 70개, 옷이 42개야, 그치? 맞아? 똑같이 나눠주려면 70에 약수여야 되고 42에 약수여야 돼요, 그죠? 맞아? 그럼 70과 42를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까요? 7로 되죠? 16 되죠? 서현아, 고개 들어. 한번더 되죠? 2, 5, 3. 그죠? 맞아?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가 몇이니까? 14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마을 수가 몇 개야? 최대. 14개야. 그치? 한 마을의 식량을 5개. 그치? 옷이 3개. 3개씩 14개 마을에. 5개씩 14개 마을에 라는 거죠. 자, 다 더하면 몇이야? 22야, 그치?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으니까. 그치, 쉽죠? 서른아, 제발. 아빠랑 같이 일을 할게. 이해 안 됐어요? 아니, 아빠랑 같이 근데 왜 구려해? 엄마 마이크에서 나도 엄마 아빠가 아이큐가 낮다고? 엄마 50, 아빠 뭘 50이야? 엄마 15, 아빠 20. 뭘 15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아빠 20. 아니, 아빠 맨날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뭐 했다고? 놀아가지고 뭐 조형공부 잘했어요. 아빠 공부 잘하셨다고? 공부 1등이었대요. 진짜? 뭐 말이 바뀌어 왜? 아까는. 아이큐가 근데요, 저희 누나가 좀 많이 속을 내지? 엄마 닮은 거 맞아요, 너무 닮아서 지금 머리도 많이 아프고요. 어렵겠어. 다 아니라 지금 다 그냥 좀 배고파요. 알겠어, 기다려봐. 씻긴 안 하고 그냥 사먹어도 될까요? 야, 너 시끄러워. 야. 맛있는 저는 직접 온거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바나나 때라도 한번 줘요. 아니 그게 콩나물에다가 오징어가 나와서 뭐 어떻게 먹었대. 아니야. 너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를. 참외가 24개 있대요. 오렌지가 30개가 있대요. 바나나는 48개가 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구니에 이제 과일 바구니 하나 해서 참외도 몇개 이렇게 놓고, 오렌지도 몇개 넣고, 바나나도 이렇게 몇개 넣어서 이제 바구니 하나를 이제 만들 건가 봐. 오케이? 각 바구니에 참외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똑같은 개수만큼 넣어야 되고요. 그죠? 즉, 한 바구니에 들어가는 참외의 개수는 24개의 약수여야 될 거고. 맞아? 오렌지에, 그치, 30개의 약수여야 될 거고. 48도, 그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해볼까요? 6으로 되는 것 같은데? 6, 4, 6, 5, 6, 8. 그치?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6이야, 그치? 그럼 바구니가 몇 개야? 6개야, 그치? 아, 근데 위에 한게 알짝같네요. 니가 질문했잖아. 한 바구니에 참외 몇 개? 4개. 오렌지 5개, 바나나 8개씩 넣겠네요, 그죠? 돼요? 한 바구니의 가격은? 과일의 가격이 합과 같다는데, 참외는 얼마였어? 1,000원이었어. 그지? 집중해. 쉴틈 없이 지금 딴 생각을 하네. 방금 딱 여기 왔어. 다른 데 봤을 때 쓰는 게 그러니까 왜 다른 데를 보냐고. 그러니까 4개니까 얼마야? 얼마야? 한 개에 1,000원이야. 그래. 집중해. 오렌지는 얼마래, 지금?
오렌지 한 개 얼마래?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아니, 제발 해줘. 800원이라고 써 있잖아. 그잖아. 네. 오렌지는 800원이라며. 그러면은 800원짜리 다섯 개니까 얼마야? 4,000원. 그지? 바나나 얼마래? 바나나 한 개 얼마래? 안 보이네. 아, 잘 안 보여? 안 보여요. 너무 연하게 보였어요. 예. 아니, 진짜 저 시력 엄청 좋아요. 이게 안 보인다고? 네. 너 안경도 꼈잖아. 저 형광 색깔 지금 듣고 없는 건데요. 한 개 얼마야? 한 개 바나나 얼마래? 500원. 500원이래. 자, 500원짜리 8개야. 얼마야? 4,000원이야, 그지?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한 바구니의 가격? 12,000원, 그지? 됐어요? 그 중에 219번이요. 제발. 제발.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5cm, 52cm. 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있어요. 찾아볼게요. 신기 불편해요. 아. 네. 아, 몰라. 시끄러워. 65, 52야. 됐어? 자, 모양에 종이의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조린을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대요. 그럼 정사각형 이렇게를 이제 붙이려고 하나 봐. 오케이? 아니야, 괜찮아. 제발. 정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할 거야. 됐어? 이 한 변의 길이를 별이라고 해볼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결은 가로를 보자면 65의 약수여야 돼, 그치? 그치? 그래야 완전하게 채워지니까, 그치? 됐니? 또 세로를 보면 결은 뭐의 약수여야 돼? 그치? 52의 약수여야 돼, 그치? 맞아? 그러면 결은 결국에 뭐야? 65와 52의 공약수여야 되죠. 맞니? 근데 색종이가 가장 적다는 건 길이가 가장 최대여야 되죠. 맞아요? 최대 공약수여야 돼요. 그죠? 마지막 말 때문에. 그치? 잘한다. 13으로 나눠져요? 13으로 나눠지죠. 13 곱하기 몇이야? 5. 4. 그치? 그럼 여기에 몇 개? 다섯 개씩. 여기에 몇 개씩? 네 개씩. 그러니까 총 몇 개야 여기 안에? 20장인 거죠. 그치. 잘하네. 이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야? 안 똑똑해? 네. 오늘 아이큐 저한테 좀 해주세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 아이큐가 되게 낮아요. 그게 100이 기준인 건 알지? IQ가. 네? 아, 아니요. IQ가 평균이 100이야. 이제 100에서 높아지면,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보다 더 높은 거고, 아, 100보다 낮으면 평균만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평균보다 낮으면 거의 동물 치고. 아빠는 156이에요. 아빠가? 그건 엄청난 천재인데? 156이면? 아빠 장인. 내가 90 몇이야? 80 후반인가 90 초반이야. 평균보다 낮은 거지. 100보다 떨어지면 평균만 못한 사람인 거지. 암튼. 괜찮게 잘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갖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답지를 보고 왔어. 어? 뭘 답지를 왜 봐? 답지를 보고 있어요. 어? 답지를 봤으면 선생님 어떻게 여기 앞에서 가르치겠어. 답지 있어요? 답지 없어. 답지 없어. 이거 봐. 미리 보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야 그게 되겠냐? IQ가 낮은데? 네. 외워지겠니? 그럼 영어도 주세요?
영어 못하지 않아. 열심히 했어. 영어도 그래도 이렇게 못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학원 선생님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아, 저 80인데요? 야! 너 왜 사람 무시하냐? 야! 그래도 저는 쌤보다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웬만하면 나보다 높겠지. 아니, 저 어떻게 높아요? 그 뭐, 저 시험지가 있잖아. 몰라요. 시험지가 있어서 그 시험지 뭐 이렇게 풀면은 나와. 자, 45, 60, 75. 세 변의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으려 합니다. 세 꼭지점에는 반드시 점을 찍습니다. 우리 이거 개념 설명할 때도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같은 간격을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결이라고 하면 맞니? 결은 75위, 또 60위, 45위. 그죠? 약수여야 되죠. 맞아? 될까? 그러면 최소한 몇 개의 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점을 가장 적게 찍으려면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별은 최대 공약수여야 되죠. 가장 길어야 되니까. 최소 공약수 안 되는? 15. 오이씨, 잘한다. 어떻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머리가 있는 거지 뭐.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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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오, 아니지. 4. 4. 3. 3. 왜요? 아, 맞네. 그럼 여기에 몇 개의 점이 찍혀? 다섯 개. 여기에 몇 개? 네 개. 여기에 몇 개? 아니죠. 아, 여기에 세 개. 여기에 네 개지. 네. 맞아? 그럼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그죠? 15씩 몇 번? 하나, 둘, 셋, 넷, 그지? 15, 15, 15, 15, 15, 그죠? 그죠? 그럼 점이 총 몇 개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그지? 여기는? 세 개가 찍히려면 하나, 둘, 15씩 세 번이어야 되니까,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섯 개였던 거 안에 네 개가 찍혔다는 거지. 여기는 안에 세 개가 찍혀야겠다, 그지? 그죠? 여기에 세 개가 찍혀야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안에 두 개, 안에 세 개, 안에 네 개가 있고 각 끝에 하나, 하나, 하나씩 있으니까 3이라고 얘기합니다. 13이야? 12. 그죠? 돼요? 아니요. 좀 똑똑하네요. 고맙습니다. 뭐가 또 아니야? 아, 배고파. 다음부터는 내가 뭘 이제 여기에 주워 먹을 거라도 사놔야겠다. 아, 안 돼요. 왜? 전 제가 사먹어야 된다. 뭐 사줘야 된다고 해야 되지. 독립적인 아이구나. 네. 얼. 나가 할까? 자, 가로 72, 세로 60.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 개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죠? 자, 깃발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도록 땅 둘레에 깃발을 꽂을 때 깃발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깃발과 깃발 사이의 길이를, 거리를 또 별이라고 놓겠죠. 그리고 그럼 별은 60과 72의 최대 공약수여야 되겠죠. 올, 12? 5. 6, 그죠. 그러면 여기에 5개가 있어야 된다면 사이에 몇 개 있어야 된다고? 4개, 그죠. 여기는 5개. 맞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었죠. 4 더하기 5 더하기 3이죠. 아, 몇 개의 깃발이 더 필요한지니까 이 3은 안 더해도 되겠다, 그치? 그쵸. 이미 찍혀 있고, 몇 개 더 필요해? 라고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응? 싫어. 이제 자고 쉬어요. 뭘 쉬어? 아, 왜요?